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 치실 때 여러 가지 스탠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수업을 받으실 때는 클로즈 스탠스나 이런 내추럴 스탠스, 앞뒤로 된 스탠스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거고, 하지만 실제로 테니스를 치실 때는 이 스탠스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랠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 스탠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연습이라서 스텝박스 아니더라도 좀 높이 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하나 가져다 놓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연습 방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 스트로크를 칠 때는 아래에서 위로, 계단 위로 한 칸 올라오는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가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상향 스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축발을 놓고 계단 위로 올라오는 이런 느낌을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물론 플랫성이나 슬라이스 이런 스트로크에는 맞지 않은 연습 방법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로크 칠 때는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스텝박스를 공이 떨어지는 위치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러 방향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 거예요. 뒤쪽에서 출발할 수도 있겠고 이거보다 왼쪽, 오른쪽, 앞쪽, 사선 앞쪽, 사선 뒤쪽 이렇게 여러 방향을 출발 지점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뒤쪽에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착지, 자 가서 스윙 이런 식의 스탠스가 나오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고 나서 그 방향으로 그대로 쓰러지는 연습이 중요해요. 치고 나서 이렇게 뒤로 다시 오뚜기처럼 넘어지는 느낌보다는 공을 치기 전에 이쪽으로 달려나왔으니 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튀어나가서 떨어져 주는 거죠. 벌써 한 스탠스를 배우신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백핸드로도 연습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내가 오른쪽으로 막 달려나가면서 치는 상황이 되겠죠. 플리스텝 치고 가서 딛고 올라가서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했던 연습에서는 자연스럽게 오픈 스탠스라는 스탠스를 활용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계단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기. 이때 회전량은 충분히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려가는 상황에서는 백핸드가 되겠죠. 자, 가다가 놓고 스윙. 지금도 백핸드 오픈 스탠스라는 걸 활용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라인에 딱 서 있으면은 공이 좀 세거나 길거나 좀 부담스러운 공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스텝을 치고 뒤로 가서 오른발 놓고 뒤로 쓰러지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스텝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당겨서 치는 스텝을 쳐주시는데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사선 앞입니다. 포핸드 뒤쪽으로 이제 공이 멀어지는데 완전 옆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약간 사선 뒤죠. 뒤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이때도 중요한 게 내가 이쪽으로 움직였으니 밟고 이쪽으로 그대로 쓰러져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백핸드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리라는 동작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선 앞으로 가는 상황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면은 뭐 코트장이나 빈 공터에서 섀도우 스윙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복싱할 때 섀도우 복싱을 많이 하는 것처럼 테니스도 빈 스윙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가운데서 여러 방향의 공이 있다고 설정을 해놓고 이거를 한 번에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막 연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내용이랑 잘 비교하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